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운행 중인 운전자를 때리면 매우 위험하죠. 예, 그런데 얼마 전 잔인한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위험해. 차도가 릴렉스 하시라고. 자, 요금을 내는데요. 옆에 여성분, 여성분이 여자 승객이 카드로 자자 때려. 오! 오! 저 왜 저러니? 저 뭐야? 이게 뭔 말이야? 뭐 경기입니까? 이게 뭡니까? 뒤에서 취객이 차별 가기를 했는데요. 이번 사고 도대체 왜 일어난 겁니까? 여자는 어디로 가자 하고 남자는 어디로 가자 하고 계속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적지 정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라고 했어요. 남자가 안 내리는 거예요. 끝까지. 여자 막 잡아 당기는데도 순간에 주먹이 날라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왜 택시? 무자비한 폭행에 상해 2주 진단을 받은 제보자. 경찰에서 송치가 될 때 상해 기소 의견으로 왔대요. 벌금 나올 거예요. 이런 걸 들었어요. 단순 폭행이요?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닙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일반 폭행 협박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핸들을 놓쳐서 중앙선 넘어갈 수도 있고요. 브레이크를 놓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옆으로 가속페달을 밟을 수도 있고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지금처럼 맞아서 다쳤으면 그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벌금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고 있다고요? 순간은 옆에서 트는 바람에 그게 폐차가 돼버렸어. 잡았어. 처벌 크게 받았겠네요, 그 사람은. 무죄가 뭐 그런 났다는 게 약간 말단 그 판결이 나오대. 그건 사실 엄하게 해야 돼. 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앞에 사람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건 누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법은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음주폭행 사고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런 경우 당장 구속시켜야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면 실형 선고해야죠. 교도소 간다, 구속된다. 그래야 무서워서라도 저런 짓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서울에서 고양시로 넘어가는 쪽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 부분인데요. 그곳의 신호체계가 좀 특이합니다. 앞에 신호등이 녹색입니다. 녹색 신호를 받고 정상으로 통과를 했는데요. 네. 뭐야? 아니 좌회전 차량인가요? 우와, 내 신호를 받고 직진했는데 상대 차가 갑자기 좌회전했네요. 저는 좌회전한 차가 왜 들어오나 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차는 자기 신호를 받고 들어왔을 텐데. 예, 방향 지시등 켰지요. 아 그래요? 제보자가 녹색 신호를 받고 상대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상대도 자기 신호를 받았다고요? 비보. 자 신호 녹색 신호에 건너가죠. 건너가는데 아 삼거리가 또 있네요. 예, 당시 사고의 원인을 현장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문제는 삼거리 교차로가 연달아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 신호도 이렇게 앞쪽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하나가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요, 신호가 연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쪽 신호는 녹색불로 바뀌었지만 뒤쪽의 신호는 적색 신호를 유지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녹색 신호인데 교차로 상거리 통과하자마자 저 앞에 빨간불. 어허, 그러니까 상대는 자기 신호에 맞춰서 좌회전 들어오는데 제보자가 신호 위반한 거네요. 여기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갑자기 저기는 빨간불로 바뀌어버리니까는 그러니까 사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밖에 인식이 안 되죠. 헷갈리는 신호 체계로 인해 아찔한 사고를 경험한 제보자. 억울한 건 수리비용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보험사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해주기를 신호 위반이 됐기 때문에 100경일 수밖에 없다. 억울하지만. 내 신호, 직진 신호를 보고 교차를 통과하자마자 바로 나타나는 또 다른 교차로 그 거리가 불과 몇십 메터도 안 돼 보여요. 자기 신호를 보고 좌회전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흰색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결국은 제보자가 100% 책임을 져야만 되겠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은 연동해서 녹색 신호 바꿔가면 계속 빠져나가게 하고 서로 다른 신호를 주려면 그 신호등 사이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어서 저렇게 신호등 설치하면은 저건 완전히 골탕 먹는 거죠. 신호등 설치를 잘못한
도로관리청에 100%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오. 일단 제보자가 상대 차에 대해서 100% 손해배상 해주고 그리고 도로관리청에 80%든 100%든 구상권 행사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네, 아는 신호도 다시 봐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에서는 여러 방향에서 차량이 동시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는 습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특히나 감속 운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탓에 그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끄러운 노면으로 인해 연쇄 추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위험성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살짝 기온이 떨어지던 상황에서요. 또 고속도로 터널 지나서 내리막길인데요. 네, 저 앞에 차가 미끄러지네요. 미끄러지고 그래서 제보자도 브레이크 잡는데 저 피하면서 오른쪽 피하는데 이거 또 뭐가 있고 또 아유 경찰차 아이고. 와. 제보자 차도 비틀거릴 때 중심을 잡았는데요. 뒤에서 돈 차가 때리고 그 차가 때리는 바람에 밀려서 앞에 있던 경찰차까지 때린 사건입니다. 터널 통과 전에는 그냥 약한 비였는데 이제 터널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진짜 그 완두콩만한 우박비가 내렸는데 추운 날씨에 비가 우박으로 바뀌면서 더 미끄러웠던 도로 상황. 미처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차량들은 줄줄이 미끄러졌고요. 도로 위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완파가 됐고요. 무려 9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했습니다. 아, 크게 났네요. 급차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나 제가 원인 제공자가 될 것 같다고 잘못하신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한 제보자. 이게 진짜 사고의 원인이었을까요? 고속도로 갑자기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피하느냐. 따라서 제보자가 100% 잘못이고 뒤차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뒤차가 어떻게 오고 있었는지 후방 영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저 여기서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있네요. 브레이크 계속 잡고 있고 차가 휘청휘청하고 저 뒤에 저 멀리서 오던 차가 흰색 차가 상당히 먼 거리에서 미리 속도를 좀 더 줄였더라면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잘 안 들으면 엔진 브레이크를 잡는다든가 앞에서 비틀비틀하면 미리 대비를 했어야죠. 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처가 가능했을 연쇄 추돌 사고. 제보자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고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한 200여 미터를 그대로 와서 부딪힌 뒤차 잘못이 더 커 보이고요.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친 건 단연 과속이었습니다. 뒤차 70, 제보자 30 또는 80대 20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빗길에서의 과속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안일한 생각이 나뿐 아니라 상대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안전운전해야겠습니다.